아빠, 엄마, 많이 찍어줘. 있기는 좋은데. 잠시만요. 여기 텔레비 나오요? 진짜로? 이게 또 뭐가 떨린 거 아니고? 그러나 건너기 의미를 97년 대선, 2002년 대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력을 가진 엘리트 후보를 내세우고도 패배했습니다. 우리들 눈으로서는 최고의 후보였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흠 있는 후보에 불과했습니다. 위안 농성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계세요. 홍준표는 이중인격자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즉시 사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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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도 없어? 점잖은 신분, 가만히 계신 분한테 왜 상처를 주느냐고.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간의 성취는 더욱 공고한.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사직생의 각오로 대통합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열린 길이라는 거 아니 그 안에 있을 때 좀 물어보시지.